힘들어. 아유 얘들아 엄마 왔다. 오. 오. 아 이게 뭐야? 아니. 오! 아니 통로도? 어 설마. 아유 얘들아 얘들. 여보 얘들아 내려와봐 2층으로. 아니. 내려오라고. 아. 아니 오빠처럼 오늘 쉬는 날인데 이렇게 또 우리를 깨우는 이유는 무엇이지? 혹시 알고 있는 리아야? 꿈뻑 꿈뻑. 아, 여보 오늘 쉬는 날인데 좀 자게 해줘. 아유 다들 어? 정신 차리고 집안 꼴을 보라고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봐. 아 볼게. 어 깨끗한데. 어 이 정도면 뭐. 냄새도 스파게티 냄새 나는 게 아주 좋구만. 사람 사는 집 같고 좋지. 이 정도면 들쥐가 나오고 막 바퀴벌레가 막 들끓고 개미가 막 산처럼 쌓여도 이상하지 않다고. 아니 여기 쥐가 있어. 어 들쥐가 있다고. 어쨌든 오늘 우리 가족 전부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대청소를 해요. 아 졸린데 정말 싫은데 청소 정말 싫어하는데. 뭔 소리야. 엄마가 청소하자는데 해야지. 청소는 해야 되긴 하겠지. 아유. 내일 하자 내일. 내일? 안돼 내일 안돼 일로와. 여보 그럼 지금 하자는 거야? 그래 지금 당장 하자고. 나랑 리아가 위층 청소할 테니까 여보랑 유율과 여기 청소하면 되겠네. 아 알겠어. 리아야 빨리 따라와. 아이 엄마는 나만. 요루루 빨리 엄마 고지 봐야지. 빨리 청소하자. 깨끗하기만 하고는 뭘 치워야 되는데. 카드를 치워야겠지. 게임기도 치워야 되고 소금통도 치우고. 아 토끼니 찾았다. 어디 갔나 안 보였는데. 아 이거 빨아 써야겠다. 어 라면 국물이 묻었잖니. 어 이것도 빨아 이따가. 아이 아침부터 청소하려니까 정신이 없구만. 거미줄도 치우고. 아니 거미줄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액체유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기서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냄새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스페 냄새가? 아유 리아야 청소하다가 어디가? 야 너 어디가? 말이야! 아니? 여보 리아가 도망갔어! 아유 이 짠놈 아유 청소 안 하겠다면서 도망가 버렸어. 아유 이따 들어오겠지 뭐. 그래도 위층 청소 거의 다 끝났어요. 나는 지금 거의 다 끝나가 지금 여기 설거지만 하면 될 것 같아. 아유 깔끔하구만. 어 이거 다트판도 치워야겠다. 아이고 청소도 대충 했으니까 TV에서 뭐 하는지 봐야겠구만. 리미콘이 어딨더라. 아 여기 있네. 삑. 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5번 뉴스 아나운서 이수건입니다. 자 속보입니다. 현재 지금 잉여 마을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불발탄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발탄들 때문에 지금 각 지역에서 자꾸 이유 없는 폭발 현상이 자꾸 발생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 때문에 지금 이 불발탄들을 발견하시는 분들은 바로 근처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불발탄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한 뒤에 빠르게 불발탄을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서의 번호들을 알려드리자면은 어 잠시만 어 이게 뭐야 이게 불발탄이잖아. 아 불발탄이다. 안돼. 아이고 야 이 군부대 어휴 군부대에 신고해야 되나? 아, 나와야 신고를 하지. 아이 그러네. 아이고 호들갑을 떨었구만.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큰 핵폭탄이 어 만약 불발탄이 우리 집에 있다면 우리 집은 그냥 완전 날아가 버릴 거야. 어?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섭네. 아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니 요루야? 불발탄이 뭔데? 불발탄은 말이야 어? 터지지 않는 폭탄이 어? 어딘가에 어 이렇게 있다는 거라고 하시 알려줬잖니. 아이고 폭탄!
그래. 아이고. 너무 무섭다. 빨리 나 올라가서 자야지. 아유, 그래도 설마 우리 집에서 나오겠어. 아유, 여보. 어. 어디 가요? 어디 가다니? 청소했는데 뭘 더해? 어? 아유, 근데 대청소라고 했잖아. 대청소. 당연히 창고 청소도 해야지. 어, 대청소에 대청소 창고? 설마. 그래. 저 1년 동안 가보지 않은 그 무시무시한 지하 창고에 내려가라는 건 아니겠지? 아마 1년도 넘었을걸. 아마 바퀴벌레 거야. 아, 저기서 바퀴벌레가 몇 마리가 나올지 몰라, 여보. 창고는 안 돼. 내 몸을. 나는 여기 잡초 정리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요. 아니야. 내가 잡초할게. 내가 잡초. 아유, 빨리 갔다 와요. 아이고, 치아는. 아유, 벌써부터 곰팡이 냄새가. 아유. 빨리 올리세요. 나 못 가겠어. 나 못 가, 안 가. 안 가면 어쩔 건데? 어? 엄마한테 아주 꿀방울 맞고 싶어서 그런 거야. 리아는 이따가 집에 돌아오면은 두드러 맞고 떼두르 맞을 거라고 말을 들어야 돼. 아이고. 아이고, 냄새 봐라, 냄새 봐라. 아이고. 1년 동안 창고에 안 왔더니 이렇게나 먼지와 거미줄이 쌓여버렸네.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이거 청소를 해야 되겠네. 빨리 하라고. 요를 농땡이 아빠. 피우는 거야. 왜? 지하 창고 상자에는 뭐가 들었어? 아, 여기에는 말이야. 옛날에 우리가 썼던 가구들이 있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뭉쳐 있는 거라고. 아빠, 이 상자에 뭐가 들어 있는데? 이 상자에 뭐가 들어? 누울 거야? 아니, 이거 뭐야? 아니, 게이드? 이거 무슨 눈이래? 뭐야 이게? 뭔데 이거? 아니, 이거 내가 옛날에 숨겨놨던 그 그래. 비상금이야, 혹시? 아니야. 아빠. 엄마한테 말해. 어허! 아빠가 말을 하는데 어디서? 빨리 와서 청소해. 그럼 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주나? 알았어, 사줄게. 가시자. 자, 청소해볼까? 나. 아빠. 왜? 이거 불발탄 아니야? 불발탄? 그게 뭐야? 아까 뉴스에서. 불발탄? 이거 완전 불발탄처럼 생겼어. 잉?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봐도 아이고 뉴스에 나왔던 그거 아니야? 불발탄이잖아. 불발탄. 이거 어떡해? 불발탄이다. 와, 떨어져. 폭발한다. 여보 큰일 났어. 여보 여기에 폭탄 있어. 소리 지르지 마! 터질 수도 있어! 어떡해! 일단은 가져올게! 뭘 가져와! 멀고 가져와! 아니야, 끝났다. 냅다. 멈추지 마, 이거. 가만 있어봐. 가족 여러분들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급회의에 소집된 가족 여러분들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길 바래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회의의 주제는 지하 창고에서 나온 창고에서 나온 아빠의 비상금. 비상금? 10만 원 정도로. 그렇습니다. 비상금이 나왔어.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여보 그런 게 아니고 불발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잖아. 아, 맞아 불발탄이지요. 불발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불발탄.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잠시만요. 이 있습니다. 그 30만 원 이따가 저한테 주시고요. 불발탄 브리핑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만 원 드렸습니다. 아, 그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지하창고에서 불발탄이 나왔습니다. 뉴스 보셨죠?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이라고 하니까 이제 신고를 해야겠죠? 아, 신고를 하다가 터지면 어떡해요? 그냥 가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재활용 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청소를 도망간 불발탄을 김리아 입에 넣죠. 아유, 안 돼요. 말이 너무 심합니다. 안 되겠다. 저거 캔. 저거 언제 터질지 몰라. 우리 장난칠 때가 아니라고 신고를 하자고. 안 된다니까. 신고를 해서 아니 저거를 막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서 막 회수를 하는 동안 우리 집이 펑하고 터지면 어떡해요. 그럼 맞아 어떡해. 그럼 저걸 그냥 두자. 그냥 두다가 언니가 터져가지고 우리 집이 날아가면 어떡해. 그냥 신고를 해야지. 그냥 저거 버리자니까 들고 가서. 아니야 안돼.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와야 돼.
내가 그럼 신고를 할게. 자, 휴대폰을 꺼내고. 자, 띠띠띠띠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잉여팔주소. 네네네. 네, 경찰서죠. 아니, 제가 뉴스에도 본 그 불발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집 지하창고에 나왔지 뭡니까? 예? 이거 터지면 우리 집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고. 어? 그거 불발탄 확실해요? 아, 확실해요. 확실해요. 터쳐봤어요? 네? 아니, 터쳐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저도 지금 일이 얼마나 바쁜데 빨리 터트려보세요 한번. 아니, 불발탄 가지고 경찰서 앞에서 터치기 전에 빨리 와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발탄? 네, 그거 모시기 들고 오세요 이 파출소로. 뭐 어떻게 들고 와! 빨리 와! 뚝! 여보, 내가 오라고 했어.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양반이야. 어? 아유, 여기 빨리 오겠지? 여보! 여보! 여보, 저 폭탄이 터져도 난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 잊지 말아줘. 아유, 지금은 그런 감성이 젖을 때가 아니라고요! 이것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현실적으로! 뭔데?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이참에 우리 집 대출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우리는 이사를 가자. 아무것도 모르는 처럼. 아니야 여보, 그렇게 하지도 못해. 지금 동네방네 여기 불발탄이 떨어졌다고 소문이 쫙 났어. 대기네 아줌마가 전화로 다 일로 바쳤다고. 아유, 그놈의 대기네 아줌마 때문에 이게 뭐. 그럼 우리 어떡해? 몰라. 엄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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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경찰이 왔다고! 경찰이 왔어? 여보 빨리 도망가! 자기! 그때! 경찰이 잡히면 안 되잖아! 아니, 미안해! 일로와! 아니, 경찰들이 왔어! 경찰들이 왔다고!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야! 불발탄 때문에 온 거잖아! 맞아, 맞아! 불발탄을 빨리 제거해달라 해야 돼, 군인 아저씨! 저기, 저 안에 불발탄이 있습니다! 저기요, 저기에요! 그래요, 이 안에요! 아저씨들! 저 아래요, 저 아래요. 저 우리 집이 위험합니다. 대출금이 위험해요, 대출금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앞에 불발탄 보이시죠? 저걸 빨리 제거해주세요, 빨리요. 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주경관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주경관, 빨리 처리해. 빨리. 대경관님이 해주십시오. 그 저는 오늘 손이 좀 아파가지고. 자네 연차가 어떻게 되지? 고작 2년째 아닌가? 난 벌써 10년째라고. 그러면 제가...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치워주세요.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잠시만요. 저희 서열 정리하고 있으니까 잠깐 빠져주시죠. 자, 네가 빨리 하란 말이야. 빨리 해! 아니, 뭐 연차는 그렇게 됐어도 예? 같이 그 수업 받지 않았습니까? 에이, 무서워. 나도 무섭다고. 빨리 네가 해. 에이,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니, 이거를 맨손으로 만져주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유, 후전증이 와가지고 떨리네요. 아, 빨리 해주세요. 당신이 하시면 되잖아요. 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프로가 나서. 조심하세요. 터질지도 몰라요. 만지면. 경찰 경력 10년. 오늘 드디어 목숨을 건 해체 쇼를 보여주겠군. 빨리 가져가세요. 빨리 이제 어느 터보. 안 되겠어. 무서워 엄마. 경찰. 빨리 가져가세요. 뭐야? 리아야? 뭐야? 가까이 가면 안 돼. 가까이 가. 장난감 여기 있었네. 아니? 장난감? 장난감? 분명히 장난감이라고 했어 우리 리아가. 아이고, 아니 저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사뒀던 로켓 장난감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저거 내가 옛날에 사뒀던 로켓 장난감이야. 아, 뭐라고? 불발탄이 아니잖아 그러면. 아, 깜빡 해버렸네. 아, 죄송합니다. 아, 집에 가자. 잠시만요. 벌금 부셔야죠. 들어가세요. 아, 네, 여러분들 불발탄은 다 이제 제거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런 천장을. 안녕하세요. 저거 천장을 내가 옛날에 생각 보니까 저거 내가 사준 로켓 장난감 아니야. 이런 천장. 민망. 아, 택경관님은 아무것도 없었네요.
정말 다행이야 지성경. 아 지성경이 그렇게 발발 떠는 걸 오랜만에 보는군. 저도 대경관님이 발발 떠는 걸 자주 보지요. 아 녀석 2년밖에 안 된 녀석이 말이야. 오늘 기합 한번 들어가 봐. 죄송합니다. 아 근데 왜 뒤에 뭐죠? 뒤에 공간 있는데. 잠깐 기다려봐. 이런 건 말이야 별거 없어. 항상 보면은 말이야 이런 데는 미사일이 있지. 뭐야 이게? 이게 뭐지? 미사일? 아니야 이런 건 말이야 아까 그 장난감이랑 비슷하대. 아닌데? 야 이거 예. 미사일이잖아 이거. 미사일이 맞네요? 진짜 있었네? 뭐야? 어떡하죠? 이런 건 말이야 이렇게 위험한 건 말이지. 잠깐만 나와보게나. 네 걸로 하세. 아 그래요. 그것도 좋겠네요. 철수하자고. 아 여기 미사일 같은 거 없어. 다들 철수하자고. 네 카메라 씨가 여기서 계속 보고 있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자 가자. 오늘 회식이야 삼겹살.